아, 저는 지금 배심원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요. 아니 좋아, 배심원들이지. 그냥 일반인들잖아요. 배심원들이 엉뚱한 결론이라도 내면 이걸 그림 완전히 망친다. 8번 배심원. 배심원 입장! 읽어주시죠. 제가요? 사라졌습니다! 아니 뭐 내 입인데 말도 못해요 이런! 더 할 말 있어요? 공무원이면 재판 6시 전엔 끝나겠죠? 8번 분? 잘 모르겠어요. 우리 아빠 절대 안 죽였어요. 들 유죄라고 정말로 확신할 수 있어요? 난 모르겠어요. 저도 잘 모르겠어요. 피해자를 죽인 건 분명한 팩트입니다. 이제 그만 결론 내리시죠.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.